이 나이키 운동화는 지금은 신지 않는 제 낡은 운동화입니다. 오히려 낡은 디테일이 좋아서 이것을 3D 스캐너로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신발 맨 아래에 낡은 디테일까지 잘 살아있습니다. 스캔하고 보정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스캐너가 신발 안쪽까지 찍지는 않아서 신발 안쪽은 구멍이 나 보이지만 이건 지브러시에서 후보정 해줄 수 있는 것들이죠. 3D 스캐너가 받은 매핑 데이터를 지워도 표면이 괜찮습니다. 이건 높이가 45cm 정도 되는 성모 마리아 상입니다. 이것도 3D 스캔을 받아봤습니다. 실제와 거의 똑같은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텍스처, 겉에 텍스처 색상 데이터와 형태를 구성하는 버텍스 데이터들이 다 받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처를 걷어내면 실제 모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캔들은 제가 3D 스캐너 리뷰를 위해서 테스트해보고 있는 것들인데요. 아직 제품이 출시되기 전이기 때문에 회사명하고 제품명은 공개할 수가 지금 없는 상태인데 제품 출시되면은 리뷰 영상이 아마 올라갈 겁니다. 제가 시청하시는 분들 약 올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 회사와 이제 보안서류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제가 공개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도 지금 기준으로 가을 전에 출시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3D 스캔 받은 운동화를 모형으로 만든다면 3D 프린팅을 해줘야겠죠. 내부는 스캔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도형 레이어를 추가해서 밑창 형태를 만듭니다. 러프하게 잘린 면들은 무브툴 등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신발의 세로면도 막아줘야겠습니다. 신발 모양대로 잘라내고 리메셔나 무브툴 등으로 다듬어줍니다. 시간 관계상 무브툴로 단순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표면이 너무 매끈해서 노이즈를 추가했습니다. 안감의 컬러도 어울리게 바꿔주고요. 스티치 브러쉬로 제봉 라인을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쪽이 너무 깨끗하니까 이렇게 색을 칠해서 얼룩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든 데이터는 그래픽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모형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활용도는 무지 넓을 것입니다. 이걸 레진 3D 프린터로 뽑아서 이렇게 도색하려면 도색 기술이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겠지만 이미 고품질의 풀컬러 3D 프린터는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라타시스나 리마키 같은 브랜드에서 말이죠. 이미 몇십만 가지 컬러를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색상을 인쇄해낼 수 있습니다. 영화 쪽 특수 촬영 분야에도 많이 활용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투명 소재, 크리스탈 안에 다른 소재가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가정용 레진 3D 프린터에서는 서포터를 세우고 프린팅해서 정리하는 귀찮은 작업이 있습니다만 이건 미마키사의 홍보 영상인데요. 이렇게 서포터가 전용 용역에서 그냥 녹아내리기 때문에 서포터 정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프린터들은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프린터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프린터들입니다. 개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은 아니지만 이미 이런 3D 프린터는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의향용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설계, 다양한 스포츠 분야, 패션 쪽에서도 구현하기 어려운 이런 특수한 오브젝트들을 디자이너들은 패션에도 적용해보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도 스트라타시스 프린터를 도입해서 무인기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더군요. 스트라타시스의 홍보 영상에는 이렇게 우주선까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의 발전을 보고 있으면 사람 손으로 모형을 도색하는 게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풍경을 찍은 이렇게 현실적인 사진이 있지만 여전히 예술적으로 표현된 사람 손의 그림이 공존합니다. 피카소는 10대 시절에는 이렇게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지만 좀 더 예술가로서의 그의 그림은 이렇게 표현되었었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기술과 예술은 항상 공존한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사실적인 모형을 만들고 싶은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의 발전이 너무 반갑고 또 흥분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